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갈렙 선교회가 사역을 해오고 또 센터에서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비욘드 유토피아와 함께 미국 내외 우리 갈렙 선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일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보스턴에 우리 하버드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주위에 교회들도 함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4월 16일 날 오후 6시 30분에 터프처 대학교에서의 시사회와 Q&A가 일반에 함께 공개되겠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QR코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5월 12일에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의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월 19일 뉴욕의 난 예배 일정이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실 어느 교회나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저희 사역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이 모든 것이 탈북민 생명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한 명의 탈북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탈북민 공동체나 본 교회가 제가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낮은 자를 높여쓰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주님,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모든 일정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서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구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그 한 생명 한 생명 전부 살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투어를 통하여 국내외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이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 투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텐데 건강 지켜주시고 수행하는 모든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 현지에 계셔서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아버지 지켜보호해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탈북민을 구출할 때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